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추운 날씨에도 운동이 한창인 주부를 만났습니다. 보통 때는 4시 반에 산에 올라가요.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단아한 외모에 별명이 똑순이일 정도로 활동적인 성격. 스트레스는 절대 금지! 이를 외치며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종합검진 하러 갔다가요. 병원에서 큰일 났다고 그러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에 까만 게 있다고 그래요. 커다란 게. 한 10cm 정도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암의 공포. 자궁육종암을 진단받았는데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그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항암 치료 도중 찾아온 끔찍한 고통. 항암하고 있는 도중에 한 두 번쯤 했을 때 갑자기 숨이 찼어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응급실에서만 한 25일 정도 있었던 거예요. 원인은 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육종암은 무조건 2년 안에 폐로 온다 그랬는데 진짜 폐로 약간 왔잖아요. 와서 그 3개월에 한 번씩 가도 선생님이 항상 괜찮아요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이 되면 생존율이 30%라는 무서운 육종암. 네, 육종암은 보통 뼈라든지 근육, 신경, 인대와 같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암이 무서운 이유는요. 발견 당시에 이미 15% 정도에서 폐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폐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생존율은 10에서 30%로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암 수술과 6번의 항암 치료가 끝났지만 매일 찾아오는 재발의 공포. 오늘도 은하 씨는 살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스트레칭을 무진장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근육량도 올라가고 근육이 막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체온도 올라가면서요. 굉장히 이 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경 역시 빼놓지 않는 하루 일과.